하나님 신신명 47장에 보면은 안약불수 제몽자재, 즉 누구라도 만약 잠자지 않는다면 어떤 꿈도 저절로 제거되네,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이제 성철 스님이 평생 장자불을 하셨다고 하고, 이제 견성의 조건으로 오매일여 깨어있을 때나 잠잘 때나 화두가 똑같은 것을 내세웠는데요. 이런 주장과 비교해 볼 때 승찬대사의 말씀과 일치합니까? 달라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뭐 이런 형태로든 저런 형태로든 특수한 상황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성철 스님 주장대로 뭐 몽중일이요, 오매일이요, 뭐 이런 것들이 특수한 경험, 특수한 상태들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나는 우리 그런 쪽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생활화, 그렇잖아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 그래서 생활화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오매일여에 대한 해석을 좀 달리 해야 되지 않겠는가. 나는 그렇게 봐요. 쉽게 얘기하면 깨어있을 때 일체 번뇌망상이 없이 편안하다. 잠들었을 때도 어떤 번뇌망상도 없이 편안하다. 나는 이게 오매일이라고 봐요. 중요한 건 번뇌망상으로부터 편안하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오매일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근데 깨어서도 편안하고 잠들어서도 편안하면 그야말로 이것이 오매일여의 진정한 의미가 아니겠는가. 나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신신명의 이야기도 오히려 그런 쪽에 초점이 있지 않겠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특수한 상황이 없다거나 특별한 경우가 없다 이런 얘기는 아니다. 있을 수 있다. 다 신비하고 특별한 것들이. 그렇지만 도를 삶으로 실현한다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그런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 평소 뭐 깨어 있어도 번뇌로부터 편안해지다면 그것도 좋은 것이잖아요. 또 잠들어서도 얼마나 잠이 달겠어. 번뇌가 없이 편안하게 잠들 수 있다면 잠이 대자되니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잠자도 괜찮고 깨어있어도 괜찮은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괜찮은 삶이 되는가 안 되는가가 오히려 핵심이지 않겠냐. 그러니까 뭐 수행을 통해서 이제 수행이 깊어지고 그러면은 뭐 환해지는 경지, 일체 뭐 꿈도 없어지는 경지, 뭐 이제 그런 어떤 경지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잠을 자거나 안 자거나 걷거나 움직이거나 움직이지 않거나 간에 번뇌 망상의 미망에 물들지 않는,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매이지 않는 여유한 삶, 그 자체가 중요하고. 그런다는 말씀이시죠. 깨었어도 한결같이 번뇌로부터 편안하고, 잠들어도 한결같이 번뇌로부터 편안하고, 그걸 나는 오메이로 보면 좋지 않겠나. 오히려.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과거에 받은 상처와 트라우마 속에서 살아가고, 그걸 곱씹으면서 괴로워하고, 또 우울증에 시달리고, 아파하고, 과거 삶을 후회하기도 하는데요. 이제 심신명 57장엔 일체불유 무각이역, 즉 일체 그 어떤 것도 머물 수 없네, 그러므로 그 무엇도 기억할 수 없네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억할 수 없으면 좋을 텐데 우리는 그 아픈 기억, 괴로운 기억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실상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끊임없이 이게 활동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딱 요시야 하고 붙잡을 수 없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붙잡아서 이렇게 고정시키는 것은 실상은 불가능한 거예요. 쉽게는. 다만, 고정시켜서 붙잡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생각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의 떡, 그림의 호랑이 같은 것들은 가능한 거라고. 실상은 아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실상을 잘 알고 실상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삶이 되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현실적으로는 그 어떤 경험을 했을 때
특히 그것이 아픈 경험일 때 이게 뭐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강하게 기억으로 작동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벗어날 것인가 하는 게 현실적인 과제인데 그거는 나는 이제 이런 실상을 잘 파악하고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도록 그 문제가 치유되어지고 해결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했을 때 첫 번째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봐요. 아 이거는 실상은 그럴 수 없는 것인데 실상이 그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나도 거기에 맞춰서 이 문제를 다뤄야 되겠다 라고 딱 결단하는 게 하나 필요하다고 보고 결단하면 그 다음에는 결단에 근거해서 행동을 하게 되면 그럼 예를 들어보죠. 어떤 인연으로 해서 굉장한 아픔을 겪었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마어마한 분노와 증오와 원망이 생겼어. 그걸 잊을 길이 없어. 시스때때로 이게 작동을 해.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어떤 내용은 그런 것이 아니고 이건 내가 지금 거기에 걸려들어서 지금 지배받고 있다. 이런 걸 잘 파악해서 아 이걸 벗어나야지. 극복해야지. 그러면 이제 결심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결심을 하고 그 다음엔 나는 할 수 있는 일은 아까 얘기했던 제2화살 맞지 않는 행위라고 봐요. 그것을 내가 하는 간화선 수행으로 연결시키면 화두 드는 일이라고 봐요. 분노와 증오로 부글부글 끓는데 내가 여기에 굴복하면 안 돼. 여기에 지배받으면 안 돼. 여기에 휘둘리면 안 돼. 왜? 실상이 없는데 내 무지가 착각하게 사로잡혀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곳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나는 이제부터 나는 진리에 합당하게 내 길을 갈 거야. 그 진리에 합당하게 내 길을 가는 구체적인 행위가 뭔데 그게 제2화살을 맞지 않는 거야. 이렇게 정리를 하고 결심을 해서 바로 화두를 든다. 뭐 이먹고 화두를 하든지 뭐 정전백수의 화두를 하든지 끊임없이 왜 이목에 정전백수자라 했는가, 정전백수자라 했는가, 정전백수자라 하는가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게 되면 인간은 행위하는 대로 만들어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상처를 기억하고 상처를 되씹고 그래서 분노와 증오와 원망의 인간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데 이런 사실을 직면하고 이런 사실을 여실지견해서 딱 결심하고 이제 나는 나의 길을 갈 거야 하고 화두를 들고 하면 나는 뭔가 분노와 증오를 일으키는 인간에서 화두를 드는 인간으로 이것은 전환되어 간다는 겁니다. 이거는 또 하고 또 했을 때 이제 힘이 생겨 이제 힘이 생기면 여기에 끌려가는 일이 줄어들면서 내가 마음대로 가고 싶은 쪽으로 가는 힘이 강해지게 더 하면 더 할수록 이제 이것은 반전되어 가는 거죠. 나는 이런 것이, 우리가 겪고 있는 상처, 아니면 애착, 욕심, 이런 부분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확실한 길이지 않겠나, 그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린아이들은, 만약에 강가에 가서, 이제 나무가 강에 비친 희한한 형상을 보고 야 괴물이야 귀신이야 이렇게 하지만은 이제 어른 같으면 이게 뭐가 귀신이야 저 나무 비친 것만 이렇게 하면 이제 더 이상 두렵지가 않듯이 이제 배로 바로 이제 그것을 이제 볼 때 사실 확인하는 거지 실상 이제 실상을 봐야 되고 또 이제 어린이들 같으면은 뭐 단지 개구리 한 마리만 가지고 깜짝 화들짝 놀라고 앵 울고 무서워 이렇게 하지만은 이미 이제 그런 기억이 콕 박힌 사람들은 이미 어렸을 때보다도 힘이 100배나 커지고 개구리보다도 힘이 한 1000배나 강해진 어른이 된 이후에도 똑같은 기억 때문에 똑같은 개구리를 보면 그때 어렸을 때 놀란 것처럼 화들짝 놀라고 아유 무서워 하고 이제 그런 어른들도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것은 이제 사물을 객관화해서 정확히 보지 못하고 어떤 기억의 망으로 망상으로 보는 거죠 그걸 이제 침착하게 차분하게 그래서 이게 선정이라고 하는 게 필요한 이유가 그런 것들이지 어떤 상황에서도 동요하지 않고 이런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게 팔정도 8개의 거룩한 길 가운데는 선정수행이라고 하는 게 있는 이유가 그런 것들이지 그것도
학습과 연마가 필요한 거지. 네. 어떤 상황에서도 동요하지 않고. 그래서 옛 선사들은 선정을 정의할 때 우리 선정을 얘기하다 보면 막 신비한 이 체험 같은 거 이런 얘기하는데 선사들은 그렇게 정의하고 있잖아요. 오욕팔풍에 동요하지 않는 것이 선정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칭찬과 비난, 성공과 실패 뭐 이런 것이란 말이지. 이런 것에 동요하지 않는 것, 상처받지 않고 휘말리지 않는 것, 그런 것을 선정이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바로 생활화가 가능해집니다. 네. 마음 먹고 노력하면 그건 가능해져 버립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거기에 그 오역팔풍에 좌우된다는 것은 이게 삶의 이제 주도권을 이제 밖에 맡겨버리는 것이니까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밖에서 비난하면 자기가 완전히 자존감이 훼손되버리고 칭찬해주면 자기가 뭐가 된 마냥 이렇게 되고 그것이 아니고 그 비난하든 칭찬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나란 주체적으로 평정을 유지한다. 그렇죠. 그런 것이죠. 그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차별금지법 하나 제정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제 나와 다른 것을 용인하지 못해 차별하고 왕따시키고 이제 괴롭히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심한 짓을 이제 하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자신과 생각과 의견이 다른 사람을 포용하는 것은 상당한 인격적 아니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신신명 62장엔 이제 불의계동 무불포용, 즉 둘이 아니므로 모두 다 함께네 어느 하나도 포용하지 못할 것이 없네라고 되어 있는데요. 차이를 용인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신신명의 처방은 무엇입니까? 답은 내 똑같을 수밖에 없으네요. 예, 예, 예. 답은 병 따라서 약은 달라지긴 하지만 표현은 달라지긴 하지만 답은 같을 수밖에 없다. 아까도 앞에 어디선가 언급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너와 나는 남남이 아니다. 또 모두가 꽃이지 하나는 꽃이고 하나는 뭐 잡초 그렇지 않다. 이 실상, 이 실상을 제대로 아는 것을 깨달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별하는 것 자체는 실상에 대한 무지와 착각에 근거하기 때문에 차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교리적으로 얘기하면 양극단의 사고방식으로 삶을 바라보고 다루기 때문이다. 그러면 해결책은 뭐냐? 양극단이 아니고 중도적으로인 사고방식으로 바라보게 되면 아, 사실을 보게 되면, 아, 분리되어 있지 않구나. 아, 이게 차별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이구나. 모두가 다 평등하구나. 이 사실을 제대로 알고, 이 사실에 맞게 사고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되면, 이 문제는 해결되는 거잖아요. 사실들을 알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그런데 우리는, 미혹 문명, 무지와 미혹의 사고방식, 그걸 양극단의 사고방식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양극단의 사고방식으로 삶을 다루는 한은 어떤 수를 써도 그 악순환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깨달음, 실상을 제대로 알고 내가 안 실상을 내 사고가 되게 하고 언어가 되게 하고 행동이 되도록 함을 통해서만 이 문제는 해답이 가능해진 거죠. 그래서 중도적으로 접근해야만 가능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지금 우리는 뭘 경험하고 있습니까? 지구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마 지구촌이라는 관점, 우린 그동안은 하나의 지구라고 하는 이해나 인식이 없었어요. 그런 걸 경험할 수도 없었고. 근데 지금은 기술이 고도화되어지고 사회도 훨씬 더 조직화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구가 하나라고 하는 한 동네라고 하는 걸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지구촌 시민이라는 말이 그렇게 낯설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렇잖아요. 지구촌 시민이란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야, 나는 미국 사람이야, 지구촌 시민이 아니고 미국의 시민이야, 대한민국의 시민이야 이렇게 고집할 사람 없다고 봐요. 지금은 상식적으로. 그걸 왜냐 경험해 보니까. 그래서. 지구촌, 근데 현대사회에서의 차별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고 하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나는 이 지구촌 시민 개념으로 우리가 현실 문제를 바라보고 다루는 것이
그런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좋은 길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럼 이제 스님은 이제 불교 수행의 기본이 세상의 파도를 잘 넘어가는 법이라고 하셨는데요. 왜 그렇게 보십니까? 아니, 삶의 지혜라고 하는 게 결국은 삶의 문제를 잘 풀어서 멋있는 삶을 살고 싶은 거잖아요. 삶의 지혜인가? 그러니까 사실은 삶을 잘 살려면 실력과 능력이 필요한 거죠. 마치 파도 타기의 실력과 능력에 따라서 파도가 신나는 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두려워서 감히 접근할 수 없는 장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실력에 따라서 실력과 능력. 그건 마찬가지죠. 인간이라고 하는 것도 또는 인간이 사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도 그건 뭐 어쩌면 파도치는 바다와 같기 때문에 파도를 잘 탈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을 기르면 대단히 괜찮은 곳이 되고 괜찮은 삶이 가능해지고 그러나 실력과 능력을 안 기르면 당연히 그거는 사람이 살 곳이 못 되고 또 살고 싶은 삶을 살 수도 없게 돼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뭐 그런 면에서 불교가 뭐라고 할까 이제 파도를 마음껏 내가 타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실력과 능력을 갖추게 하는 지혜로운 가르침이다. 불교가 뭐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비유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밤길을 가는데 길을 몰라 어두컴컴하니까 등불이 없이 가는 경우하고 등불을 들고 가는 경우잖아요. 등불을 들면 그래도 갈만하잖아요. 또 갈 수도 있고 그러나 등불이 없이는 사실 이게 가도 가는 건 똑같아. 등불을 들고 가나 등불이 없이 가나 똑같이 가는데 하나는 확실하게 가야 될 곳을 갈 수 있게 된 것이고 하나는 내가 가긴 가는데 갈 줄 그냥 알 수가 없어. 자칫하면 엉뚱한 대로 헤매게 돼버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부처님 가르침은 삶의 어두운 밤길을 가는데 등불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좋은 내용을 갖고 있는 게 불교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떻게 보면 불교 따로 삶 따로 수행 따로 삶 따로 이제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불교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구의 어떤 진리의 종교라고 이렇게 하면서도 또 신뢰하게 또 어렵게 또 만들어버린 또 측면도 있는데 하여튼 고전한 진리를 잡고 있으면 현실적인 문제 갈등이라든가 폭력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잘 현실에서 또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최고의 진리를 가지고 그걸로 원용해서 이제 중도적으로 풀어내는 그런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제대로 이제 보여주는 경우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미얀마 같은 불교 국가라지만은 지금도 막 그 참 개판이고 참 그거 보면 이게 불교 국가라는 게 2000년 넘게 불교 국가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런 한심한 또 생각이 또 들기도 하는데요. 이제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진리라면 현실에서도 이게 분명히 약이 돼야 된다. 그냥 관념적인 그걸로 끝나버려 이상적인 어떤 관념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현실에서 분명히 삶의 파고를 넘어가는데 우리에게 가장 유용한 약이 되고 요익 중생의 처방전이 되고 실제 약이 되줘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으로 내용을 보면 그래요. 뭐 내 얘기가 아니고 부처님이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얘기한 대표적인 정형구가 바로 이해된다, 실현된다, 경험된다, 증명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경전도 어떤 언어로 표현되어진 내용들도 여기에 맞게 해석되고 설명되어야 한다. 바로 이해될 수 있도록. 나는 아는데 너는 몰라. 나는 아는데 넌 모르지 하고 약 올리는 이런 말이 말고. 내가 알듯이 너도 알 수 있잖아. 영영 죽겠지 말고. 그래서 바로 이해되도록, 실현되도록, 경험 증명되도록 해석되고 설명돼야 부처님 뜻에 맞게 불교를 한다고 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하여튼 다음도 아니고 먼 순날도 아니고 내 생도 아니고 지금 여기 매 순간. 그러니까 저도 유럽의 오스트리아의 그
움베르토 에코의 장미의 이름으로 그 이제 소설 배경이 된 수도원도가 봤는데 그때 당시 중세에는 이제 성경책을 아무나 읽을 수 없도록 이렇게 독을 발라놨다는 소설이 이제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래서 나만 성경 내용을 알기 때문에 니들은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이제 하느님에게 갈 수가 없다. 하느님의 메시지를 전달받을 수도 없고 하여튼 그런 거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선불교의 어떤 특수성도 있지만은 하여튼 나만 알고 니들은 알 수가 없는 그것은 아주 불법의 비이고 그 비밀스러운 것이고 이런 이제 초기 불교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진리라는 것은 모두 손바닥을 펼쳐 보인 것처럼 명쾌하게 연기의 진리라는 것은 실상을 있는 그대로 잘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지 그것이 비밀적인 비밀스러운 감춰놓은 것이 아니다라는. 그러니까 그 비밀리에 뭘 자꾸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나는 세속화의 한 현상이라고요. 예. 그렇죠. 그것이 뭐 선불교가 됐든 초기불교가 됐든. 예.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어떤 권위를 가지려는 이제 중세 기독교가 그랬듯이 어떤 동양 정교에서도 그런 어떤 권위를 가지고 비밀스럽게 하는 것일수록 또 굉장히 또 사이비적인 측면들 그걸 오용해서 정말 그 중에는 훌륭한 수행자가 이제 선불교 조사들처럼 훌륭한 수행자가 있다고 보여지지만은 또 굉장히 어떤 비위를 이제 가장해서 굉장히 지금까지도 많은 그 사이비가 지금까지도 출현하는 그런 현상이 그런 데서 니들은 안 갖고 있지 나만 갖고 있다 용용 죽겠지 하여튼 그걸로서 지금까지 그것이 많이 그 오용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스님께서는 이제 성철 스님을 비롯한 가나선 제일주의에 대해 반론을 펴기도 하셨는데요. 이번에 이제 가나선을, 이번 책에는 가나선을 8만 4천 법문을 녹여내는 용광로라고 대단한 이제 찬사를 해주셨어. 도법스님답지 않는 글로 보시는데, 도법스님의 신신명 강의를 이제 그걸로 이제 대미를 장식하셨는데, 왜 가나선이 8만 4천 법문을 녹여내는 용광로라고 하셨습니까? 아니 그건 내 얘기가 아니고 전통적으로 그렇게 해석해 왔어요. 전통적으로. 근데 이제 나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전통적인 방식으로 불교를 공부하고 그래서 참선을 깨달아야 돼. 그걸 지상의 가치로 삼고 내 나름대로는 인생을 걸고 이제 하다가 좌절하고 뛰쳐나와서 내 방식의 길을 갔는데 그런 내 방식의 길을 왔다 갔다 하면서 뭐 내 방식의 길을 찾아서 그렇게 가긴 가지 가는 과정에서 많은 걸 접하잖아요. 그 현상이 이제 뭐 초기 불교네, 남방 불교네, 또는 무슨 뭐 명상이네, 뭐 요즘 뭐 윗바사나네, 온갖 걸 보잖아요. 아마 그것을 찾아 막 부지런히 쫓아다니는 분들도 나름대로는 답을 찾기 위한 노력들로 이루어지는 것들이잖아요. 내가 그걸 뭐 깊이 그걸 천착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다 기웃기웃한 보죠. 남방불교는 어떤 건지 초기불교는 어떤 건지 윗바사는 뭔지 요즘 또 뭐 명상바람이 불고 있는 이런 건 어떤 것들인지 다 이렇게 봐도 야 그거 참 좋다 그거 정말 괜찮네 뭐 이렇게 생각되는 경우들이 별로 없어요. 뭐 별것이 없네. 뭐 그동안 우리가 불교에서 얘기하는 거는 뭐 크게 뭐 다를 것이 없네. 대부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내가 배운 거는 가나선이란 말이에요. 비록 가나선의 오늘의 패달을 비판하긴 하지만 난 한 번도 가나선을 버리고 다른 걸 해본 적이 없어요. 다른 것은 내가 다만 선빵에 살지 않았을 뿐이죠. 왜냐하면 내가 배운 게 가나선인데 다른 얘기 막 들여다봐도 무슨 이거와 다르게 특별히 신통한 게 보이질 않아요. 보였으면 아마 했을 거예요. 보였으면. 이게 안 보였기 때문에 나는 내 방식대로 이제 간화선이라는 걸 내 방식대로 정리하고 여전히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탁발술래를 내가 5년간 했는데 거기에 기본적으로 침묵으로 걷는다요. 그러면 침묵으로 걷는 내내 뭘 하겠어요? 내 나름 화두를 드는 거예요. 화두를 혼자 산책하면서 화두 들기도 하고 그냥 선방에 들어가서 가부좌 틀고 앉아서 좌선 형식의 참선을 하지 않는다. 이건 말 그것을 하지 않았다 뿐이지. 나는 보고 배우고 아는 게 가나선밖에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안이 없는 한 그걸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내 방식대로 정리를 한 거죠. 그런 것들이. 그리고
그 화두는 용광로라는 얘기는 전통적으로 다 그렇게 해석하고 설명해 왔어요. 그런데 내가 볼 적에 문제가 되는 것은 가나선일수록 이 철학적 토대가 탄탄해야 된다. 철학적 토대. 그것을 달리 얘기하면 뭐 천상천하 유아독존 또는 본래 부처 본래 면목으로 표현되어지는 이 존재 실상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이해와 인식에 토대한 자기 확신 이런 게 탄탄해야 된다고 봐요. 이런 게 탄탄하면 나는 가라선이라고 하는 건 대단히 좋은 수행론으로 뭐 초기 선종 어록에서 견성하고 하는 게 불교 수행이야. 오히려 이런 이런 내용과 연결시켜 보면 본래 부처임을 알고 확신하고 하는 게 불교 수행이냐 이렇게 해석이 돼요 이게. 그러면 본래 부처임을 알고 확신하고 무슨 수행한다? 화두 참선 수행한다. 그러면 화두 드는 것 자체가 나는 본래 부처 행위로서 의미를 갖게 된다고요. 행위로서. 화두를 들면 인간은 행위하는 대로 되는 존재니까. 화두를 들면 화두 드는 존재야. 여자 생각하다가도 정신 바짝 차려서 뭐 정전백수자 화두 들면 여자 생각할 때는 여자 생각하는 사람이었고 얼른 정전절에서 정전백수자 이거 뭐야 하고 화두를 들면 나는 바로 화두 드는 사람인 거야. 그런데 이걸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면 예쁜 여자를 봐도 거기에 현혹당 휘둘리지 않고 화두 들고 화두 드는 쪽으로 가게 되는 거지. 인간은 행위한 대로 된 존재이기 때문에 화두 드는 행위야말로 무주상 행위이기도 하고 내가 볼 적에는 응무소지 이생기심 행위이기도 하고 또는 무아행위도 하고 뭐 불교 수행으로 표현되어지는 개념들이 그런 거잖아요. 무주상행, 무아행 이런 것들. 그러니까 나는 화두 드는 것 자체가 무주상행이고 무아행인데 그러기 위해서 그것이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본래 부처에 대한 이해와 확신이 탄탄해야 된다. 왜 그러냐? 본래 부처에 대한 이해와 확신이 토대가 확실해야 화두를 들 때 조건 없는 마음으로 화두를 들게 된다. 그러면 달리편은 무심하게 화두를 들게 된다. 또는 구하는 마음 없이 화두를 들게 된다. 만약에 본래 부처는 확신이 없으면 부처 되기 위해서 화두 드는 조건을 붙이는 거지. 부처 되기 위해서 화두를 들어야 돼. 깨달음을 이루기 위해서 화두를 들어야 돼. 근데 본래 부처론이 정리되면 깨달음이네, 삼매네 이런 거 다 군더더기 얘기들인 거야. 이미 부처인데. 우리는 부처 되려고 삼매의 경계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부처 되려고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본래 부처라고 하면 이미 삼매의 문제가 개입하지 않아도 또는 뭐 깨달음이 거기에 개입하지 않아도 하등이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무 조건 없이 화두를 드는 게 가능해진다. 구하는 마음 없이 또는 뭘 이룰 생각 없이 반야심경에서 무소등 무소구 더 구할 것도 없고 더 얻을 것도 없는 마음의 상태로 화두를 들게 된다. 그래서 가나선이야말로 매우 지성적인 수행론이라고 봐요. 매우. 따라서 지적 욕구 수준이 높아지고 지적 욕구가 강해진 현대인들에게 이걸 제대로만 설명을 잘 해내면 대단히 내가 볼 때는 매력적인 수행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여튼 이제 관화선은 이제 삼조 승찬 대사 이후에 한참 뒤에 이제 대호 종고에 의해서 이제 어떤 이제 그런 관화선 체계가 이제 정립이 됐지만은 이번에 이제 스님께서 내신 이제 승찬 대사 저도 이제 중국에 승찬 대사께서 머물러셨던 이제 삼조사에도 가보고 그 어떤 이제 선종 사찰들도 다 돌아봤지만 어떤 선종 사찰보다도 가장 가슴에 많이 와 닿았던 것은 이제 삼촌 그 삼조 승찬 대사께서 한센시병 예전에 이제 나병이면 이제 천형이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제 하늘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하늘이 나를 버렸다 할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가족들조차도 내치고 전염될까 봐 그때는 이제 무지했기 때문에 전염된 병으로 생각해서 가족들조차도 다 내치고 완전히 하늘도 땅도 버린 이런 식으로 처절한
이 세상의 고립무원에 그 아픔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한센시병 환자의 몸으로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그런 사람이 된다면 그런 사람은 백이면 백 불행할 수밖에 없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수행을 통해서 마음을 깨달아서 내 마음을 어떤 그런 장애와 상황과 시공에 구애받지 않고 주체적인 삶으로 이 중국 선종사의 가장 위대한 선사로 우뚝 서고 다른 많은 사람의 장애로 고통받는 사람을 마음을 해탈시켜주는 그런 엄청난 인물이 됐다는 것. 그런 데서 얕은 선에 엄청난 매력이 있지 않은가 싶고 우리가 많은 사람이 알게 모르게 크고 작은 장애 때문에 아파하고 고통스러워 하는데 얕은 3조 승천대사를 보면은 우리 모두가 참 엄청난 희망을 갖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 우리 조현 기자 그 얘기를 언제 한번 잘 해야 되겠네. 정말 중요한 얘기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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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주 대단 중요한 얘기. 예. 아무튼 오늘 우리 스님으로부터 삼조 승천대사의 신신면에 대해서 아주 이제 깊이 있는 얘기를 듣고 또 이제 스님께서 또 다른 또 작품을 내시면은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